민선 8기 양천구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LG 헬로비전에서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에게 직접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담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내걸었던 이기재 양천구청장.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최고의 성과로 역시 목동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꼽았습니다. 이기재 구청장은 당선 직후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구청장 직속의 도시발전 추진단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12개 단지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상당히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동 아파트도 14개 단지의 안전진단을 빨리 신속히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소급 적용을 시켜줘서 저희들이 2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 구청장은 임기 내 반드시 첫 삽을 뜨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만 목동 1에서 3단지 종상향 과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목동 재건축의 밑그림이 담긴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확정 고시까지 이어지진 않고 있어 속도를 내기 위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면도 살리고 동시에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없는 방법이 뭘까? 네. 이거를 그동안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양천구는 서울시와 주민의 중간 입장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면서도 동시에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걸 관철시켜야 하는. 이기재 구청장은 또 하나의 성과로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세금 감면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조례를 만들어 소음 피해 주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 겁니다.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일부 보상한 직접 지원 사례가 됐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정부에 의존했던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을 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공항소음 지원센터를 만들어 소음 대책과 피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토부나 공항공사에 우리의 요구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자료도 갖추고 논리를 세워야 하고 동시에 우리 주민들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부터 먼저 하자 이런 취지를 갖고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밖에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전철 사업과 목동 운동장과 목동 유수지 일대 통합 개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민선 8기 양천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임기 내 현안 해결을 위한 이 구청장의 행정력이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취임 1주년 대담은 28일 밤 8시 50분 헬로 이슈 토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심다혜입니다.